이제 써놔야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건학 이론서 5페이지. 유해성 평가 전에까지 앞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수업을 했던 내용들은 다시 보시면은 환경보건학의 범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시사성 있는 내용들, 최근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다가 밤이든 새벽이든 휴일이든 아니면은 인강이든 실강이든 다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창구를 알려드렸다는 거, 네이버 카페 공주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히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해 나가겠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들으셨습니다. 5페이지에는 양쪽 가로 4번의 위해성 평가가 이제 살짝 본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환경보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환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위해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든지 PCB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각종 환경호르몬 물질이라든지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예전에 수렵생활을 하고 이럴 적에는 전혀 없던 그런 물질들인데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물질이 뭐죠? 석유화학 공업을 발달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것들, 물론 천연고무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천연고무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화학구조를 본따서 인공고무, 인공플라스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계 내에 옛날엔 없었던 것들인데 새로 생긴 것들인데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물질이어가지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위험한지,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